도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식 문화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한식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제 유튜브가 생기면서 먹방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네, 그래서 진짜. 먹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위키피디아나 이런 데 보면 설명이 돼 있습니다. 한국에서 먹이라고 하는 것은 이팅이다. 먹는 거다. 이링. 그죠? 그다음에 방이라고 하는 건 브로드캐스트다 이렇게 합니다. 먹는 방송을 처음으로 우리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먹방이 고유어가 됐어요. 그래서 먹방이라고 하고 먹방 ASMR 뭐 이런 것들을 쭉 합니다. 저 요즘에 외국 사람들도 이제 따라하죠. 먹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밥. 그게 모든 한식의 근원이 되는 거는 밥이다. 그죠? 밥이죠. 밥은 어디서 나옵니까? 쌀밥. 예, 쌀은 어디서 나오죠? 벼에서 나오죠.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서 보면은 우리가 사실은 이 벼농사라고 하는 걸 언제 졌냐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지금은 그걸 굉장히 낮춰서 봐요. 낮춰서 보지만 실제로는 최초 1만 5천 년 전에 벼농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되게 오래됐다. 청원 소로리 들어보셨나요? 네. 소로리 벽시라고 하죠. 이것을 갖다가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1만 5천 년이 나왔습니다. 근데 야, 우리가 15,000년 전? 말이 안 돼. 믿을 수가 없어.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네 군데를 따로따로 이걸 조사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군데를 따로 조사를 했는데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17,000년까지 나온 데도 있어요. 17,000년, 15,000년, 13,000년 이상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 이전에는 뭐냐면 양자강 유역에, 그러니까 중국이죠. 중국에 12,000년 전에 벼농사를 한 흔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뭘 하냐면 어떤 외국 사람들을 접대를 할 때 어디로 데려가냐면 12,000년 전에 벼농사를 한 그 지역으로. 거기 가면은 또 여기 박물관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박물관을 또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소로리 벽시가 이렇게 나타나서 15,000년 전에 나타났는데 박물관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박물관을 지읍시다라고 하는 청원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걸 소개하려고 소로리.com이라고 해서 도메인을 만들었는데 도메인이 돈을 납부를 안 해가지고 사라졌죠. 네, 그 정도로 우리가 이러한 우리가 오래된 것들을 자랑스러워하는 어떻게 보면 알려야 되는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런 것도 생각이 들고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벽시 소로리 벽시가 있고 이거를 처치하더라도 그 다음에 가와지 벽시라고 해서 또 고향에 보면은 가와지 벽시가 5,200년 전입니다. 근데 그것도 아직까지는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벼농사는 청동기와 함께 들어왔다 중국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벼농사에 어떻게 보면 종주국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세계에 그러면은 고고학자들이 소로리 벽시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나라 학자들이 거의 알리질 않아서 소로리 벽시는 지금 그런 어떤 그것을 등재하는 중요한 어떤 사이트나 이런 데에 또 책 속에 등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소로리 벽시가 가장 오래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등재가 되어 있거든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아마 역사 교과서에서도 아직까지 못 배우고 있는 것이죠. 현실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벼농사를 청동기와 맞춰보는 그런 경향들이 아직까지도 있어요. 최근에도 박물관에 그렇게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콩도 마찬가지입니다. 콩의 종주국이 우리나라라 이거는 조금 뭐 인정이 되고 있는데 이게 콩이 7,000년 전까지 나왔어요. 콩이 나오면 어떻게 되죠? 거기서 뭘 만듭니까? 된장. 그렇죠. 메주를 만들고 그리고 된장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부로 만드는 음식들 이런 것들이 다 오래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콩의 종주국이 우리나라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발효 문화가 우리나라에서 발달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콩을 1920년대 미국에서 뭐 우리나라 일제시대죠. 거기 와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많은 변이종이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종주국이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문화 굉장히 음식 문화도 굉장히 오래됐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음식을 갖다 먹을 때 뭘 쓰죠? 옛날에 그릇을 쓰죠. 그릇에 담잖아요. 그 그릇의 문화가 제주 고산리에 있었습니다. 12,000년 전에. 12,000, 13,000년 전 얘기합니다. 제주 고산리식 토기를 보면 세계에서 동이족들이 살던 연해주, 한반도, 일본의 세 지역에서만 이 인류 최초의 토기가 발굴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걸 덧무늬 토기. 덧무늬 토기에 무늬가 있는데요. 토기에 덧칠했다라는 거죠. 거의 덧붙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덧무늬 토기. 그러니까 최초의 토기는 덧무늬 토기로서 이렇게 쓰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뭐야 이어지는 것이 8000년 전에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우리가 많이 배웠죠. 신석기 시대에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빗살무늬 토기들의 문양인데 오른쪽이 다 다르죠. 이게 어떤 문양일까요? 어떤 문양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엎었을 때 네네. 위에서 태양? 네, 모양. 태양. 네, 맞췄습니다. 예. 와.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저 바닥 있잖아요. 바닥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바닥을 엎어놓고 위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런 문양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각기 다른 그런 문양들이 나오는데요. 이 문양은 바로 태양빛이다. 우리 민족의 약간 광명을 숭상하고 태양을 숭상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빗살무늬 토기를 빛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아니라 빛이라고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합니다. 빛 밑에 치읓이죠. 빗살무늬 토기 또는 햇살무늬 토기라고 해야 된다. 뭐 계명대 교수님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는데요. 우리가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8000년 전에 가장 오래된 빗살무늬 토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중요한 토기들이 어디 있냐면 국립중앙박물관에 보면은 처음에 신석기관을 딱 들어갔을 때 엄청나게 많은 그 토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게 중국의 요서지방에 사해유지박물관에 빗살무늬 토기가 있는데 이게 같다라는 얘기예요. 하나의 문화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도를 통해서 보면요. 흑룡화 문화가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여기가 있는데요. 식룡화라고 써있죠. 이게 흑룡화 문화고요. 차하이라는 곳이 이제 사해 문화입니다. 흑룡화, 사해 문화, 그 다음에 고성에 있는 빗살무늬 토기가 같은 문화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만 봐서는 안 되고요. 전 세계를 봐야 돼요. 전 세계를 보면은 이렇게 빗살무늬 토기를 사용하고 있는 권역이 굉장히 깁니다. 저 끝에 어디 가냐면 스칸디나비아 반도라고 하죠. 북유럽까지 올라가요. 거기까지 있었는데 뭐가 문제냐면은 우리나라가 가장 오래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8000년 전, 뭐 7000년, 6000년 이렇게 올라가는데 쭉 가다 보면은 5000년, 4000년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모든 것을 따져봤을 때 어떻게 되죠? 여기서부터 나가서 절로 갔다라는 거예요. 이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빗살무늬 토기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이동했다. 또는 빗살무늬 토기라고 하는 제품이 이렇게 수출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초의 한류. 그게 바로 빗살무늬 토기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전 세계 뭐 엄청나게 나갔잖아요. 빗살무늬 토기 루트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가장 오래된 것이 저 만주지방과 한반도에 있는 토기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문화권이었다는 거죠.